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고 회피, 충돌 및 피해 방지, 각종 편의 장치 등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자동차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자동차 기술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장치로 미래형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이고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로 전환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고 불완전한 것도 사실인데요. 아직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완전 해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즉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인데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 크루즈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방의 차량을 인식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또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편의 장치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들이 늘어나고 이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사고도 심심찮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최근 고속도로에서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을 이용해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나자 지나치는 의존을 삼갈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기능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와 제조사 중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저도 가끔씩 이용을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비, 우리나라에서 1985년부터 1987년까지 TV에서 방영되었던 전격 제트작전이란 미국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어. 드라마는 전직 형사가 키트라는 최첨단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 사건들을 해결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벌써 40년도 전에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컴퓨터의 탑재와 자율주행 기능까지 갖춘 미래형 자동차를 소재로 다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나도 매주 빼놓지 않고 시청을 했었어. 이후에 이 드라마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야. 대표적인 것이 운전 편의 장치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로 불리는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이지. 하지만 아직은 주행의 편의성을 완벽하게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고 도로주행 환경, 주변 물체의 특성, 또 돌발 상황에서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 영상은 차량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그 자리에서 숨진 사고로 운전자가 반자율 주행 모드로 주행 중 충격 흡수대를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결국 운전자 부주의로 판명이 났던 사고야. 이런 판명이 난 배경을 살펴 보면 현재 자율주행차의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정도의 단계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 미국 자동차기술학회 SAE에서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6단계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현대를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장착한 차량을 선보이고 있고 이는 운전자는 적극적 주행에 반드시 개입하고 주변 상황을 항상 주시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을 해놨어. 그러니까 레벨 2는 본래 차선 및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은 가능하지만 자동차선 변경이나 돌발 상황에 대처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야.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까지 레벨 1, 2 단계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나올 레벨 3의 자율주행 차량도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 시 1차적 손해배상 책임이 운행자에게 있고 단 자율주행 기술의 결함으로 판명이 날 경우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연내 훈령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속속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차량들이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자율주행차라고 해서 결코 방심을 하고 법규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좋은 기능의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동차 제조사의 취급설명서를 꼭 숙지하시고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낸다. 수고했어, 동티뷰.